작가님이 이제 하시는 분야가 일반적인 경매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특수 경매잖아요. 예,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보긴 했지만 네.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특수 경매가 무엇인지 한번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그 경매라는 것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 목적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뭐 농사를 짓는다든가, 네.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네. 집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신들은 거기에 맞는가를 보고 사는 건데, 네. 우리가 사는 것은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투자죠, 투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샀으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파는 방법에 있어서, 네. 사고 나자마자, 네. 그대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샀으면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얘기해서 이걸 얼마에 팔아주십시오. 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가 이 특수경매라는 건 내가 사갖고 공인중개사한테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 나 이거 못 팔아드립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고 집이 있는데 네. 집에 4분의 1을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그 4분의 1 낙찰을 받아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나 이 집에 4분의 1을 갖고 있는데 팔아주십시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어때? 못 팔죠. 못 팔죠. 네. 그러니까 못 파, 그러니까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팔 수 없는 물건은 네. 일반인들이 가격이 사지 않게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져서 네.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팔자는 거거든요. 내용이. 네, 네. 그러니까 특수경매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샀을 때 바로 팔 수 없는 부동산만 산다는 것이 특수경매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일반적인 경매는 일반적인 거래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찾아가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가지고 예. 어, 이 아파트 얼마에 물어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일반 경매가 일반 되는 경매가 거고, 되는 거고 특수 경매는 그러니까 뭐 물건 권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좀 특수한 거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공인중개사를 중개해 줄 수 없는 물건. 그런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네.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팔자 네네. 해서 특수 경매 그런 물건만 골라서 강의를 하고 그런 물건만 골라서 네. 낙찰을 받자. 이게 특수 경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제가 책을 쓴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잠깐 지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특수 경매 그냥 종류들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뭐 한번 예시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아까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집하고 건물을 갖고 있다가 네. 상속을 했어요. 네. 상속을 했는데 네. 형이 건물은 다 상속을 하고 네. 땅은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빚을 지게끔 되면 건물은 빼놓고 땅만 경매가 나오게끔 그쵸,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땅만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런 거. 보통 이제 땅과 건물이 같이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건물은 형이 살고 있고 형이 네. 갖고 있고 네. 땅 지분만 형제들이 어떻게든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일반인들을 봤을 때는 네. 그 한 사람 형제들이 갖고 있던 그 땅 지분만 사갖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못 팔죠. 못 팔죠. 네. 또는 어떤 땅에 네. 건물을 짓는 겁니다. 네. 한참 짓고 있다가 네. 경매로 해서 어떤다? 네. 땅만 경매가 나오는데 네. 건물은 짓고 있다 보니까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갈 데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다? 땅만 경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찰 받고 짓던 거를 건물의 주인하고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런 그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이 종류가 특수경매 종류입니다. 아, 확 와닿습니다. 그 이번에 그 책 제목이 이것이 진짜 소송경매다잖아요. 예, 이제 이것이 특수경매다, 이것이 네, 소송경매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각각 한 권인 거죠. 예, 한 권씩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경매 소송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소송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네.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네. 형성 소송이 있고 이행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나누자면은 네, 네. 이행 소송이라는 이제 제가 민사 소송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이행 소송이라는 것은 네. 너 돈 갚아라, 네. 너 뭐 내놔라, 네. 이행하라는 겁니다. 네, 네. 근데 형성 소송은 네. 집을 둘이서 같이 갖고 있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것이 아니야. 네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지간이나 부부지간에 같이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네.
전혀 모르는 제3자와 부동산을 같이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을 풀어주십시오. 아. 누가 잘못하고 잘못한 게 아니라 부동산의 관계가 얽혀져 있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한데 당사자들끼리 풀면 되는데 당사자들끼리 풀기 어려울 때는 뭐냐면 그 법원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그 재산은 수천 년 우리 사람이 살면서 갖고 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동산의 재산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요즘에만 생겼을 거예요? 수천 년 전서부터 있었을 거예요? 수천 년부터 있었겠죠. 그렇죠. 수천 년부터 있었던 것을 수천 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졌을까요? 뭐 그 당시에는 없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 지나서 자꾸 다투다 보니까 아, 생겼겠죠. 이제 법이. 법이 생겼겠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동산에 관한 해결하는 법이 있는데 어느 법 무슨 점 몇 점 몇 항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을 이용해서 소송을 하는데 법이 누구 편이에요? 법을 아는 사람 편. 편 아는 사람 편. 법을 아는 사람 편. 그러니까 어떤 법이 어느 법이 어떤 법 몇 점 몇 항에 있는 거를 모를 뿐이야. 그러니까 어떤 법이 몇 점 몇 항에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걸 어떡한다? 끄집어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법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구나. 아 그래서 작가님 제가 책 그 두 권 읽었는데 앞에는 다 법조문을 다 넣으셨다고요. 그렇지 법조문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서 실전 사례 갖고 그 법조문에서 한 개씩 찾아서 써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법을 일단 알아야지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 핵심이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땅을 낙찰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실전 사례인데 나이 많으신 분이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인데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았든지 해갖고 한 4~50년을 그 종중 땅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경매로 나와갖고 내가 낙찰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내가 낙찰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응, 거기 경매 나온 거 알고 있어. 근데 자네 땅만 받았지? 예. 건물은 내 거야. 근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땅을 사면은 뭘 사는 거죠? 그 위에 있는 것까지 사는 아니. 아니요? 네. 땅을 산다는 얘기는 뭘 사는 거예요? 땅을 사는 거죠. 아이 참. 땅의 사용의 권한을 사는 거죠. 땅의 사용의 권한을 쓰는데 집이 지어졌다는 얘기는 집을 진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산 사람으로서는 사용의 권한을 찾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 산 사람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나 이 땅을 내가 사용해야겠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걸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게 내가 땅을 샀으면 오, 땅 샀어? 그래, 나는 땅 샀잖아. 건물은 내 거야. 이거 등기부등도 나한테 있어. 근데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분한테다가 법이 이렇습니다 하고 강의를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 법원에다가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하고 나갈 때 집 내놔라고 소송을 주면 소송 온 걸 가지고 자기가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물어봐서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소송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신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건데 내가 강의로 전달할 수 없으니까 소송으로 집어넣어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그 얘기를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특수경매가 이제 사람들 다 모르니까 이게 건매가 진행이 됐어도 그래서 어쩌라고 그치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 설명해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설명할 수도 없죠. 판결문 받아봐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소소한 거를 가지고 소장을 받아갖고 당신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봐라. 그러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 이런 겁니다. 소송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이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이렇게 서로 달랐을 때 풀어가는 과정이 법률이 어느 법에 몇 조 몇 항이 어디 있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르거든. 그렇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는 알잖아요. 네, 알죠. 그러니까 어느 법 몇 조 몇 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합상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렇게 불리해집니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특수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책에 법 조항이 무슨 법이 몇 조 몇 항이 어떤 것이 어떤 법의 내용이 때문에 쭉 설명한 거고 소송 경매는 그 사항을 가지고 실전 사례를 갖고 소송해서 협상을 해서 팔고 빠져나왔던 실전 사례고 그러니까 특수 경매와 소송 경매는 한 센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은 특수 경매는 대부분 그런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소송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시는 분들은 딱 보고 아 이거는 협상을 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럼 경험적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예요? 소송을 하는 경우가? 보통 보면은 한 20% 정도는 소송을 안 하고 가서 얘기하면은 협상이 돼요. 그 다음에는 한 30% 정도는 소정만 가면은 협상이 돼요. 아, 그래서 들고 이제 변호사 한 번씩 갔으니까. 네, 가서. 근데 가지고는 협상을 하는데 가격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를 줄 거냐. 가격이 문제거든요. 근데 가격이 협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법정에 가서 판사님한테 저 나는 건물을 허물지 못하겠고 돈도 없으니까 가격을 적당한 가격 저 사람이 경매로 얼마 샀으니까 나한테 좀 얼마를 넘겨주겠다고 하십시오 하고 조정을 임하는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이 팔고 사긴 해야 되겠는데 사긴 사야 되겠는데 가격이 결정이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조정으로 가는데 판사님이 이런 것이 소송이 오면은 건물 허라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건물주인과 땅주인 불러놓고 건물주인이 땅을 사게끔 하든지 땅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하든지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합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80%에서 90%가 합의가 됩니다. 실제 이제 판사님이 판결까지 떨어진 경우 10% 정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 법을 워낙에 모르는 사람이 마음대로 해라고 법원에 나오지도 않고 대꾸도 안 하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판결로 가는 거죠. 그때는 판사님이 판결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특수경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에 보니까 일단은 뭐 토지주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를 소개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특수경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토지주와 건물주인이 어떤 다 달랐을 때예요. 그때 땅을 사게끔 됐을 때는 협상을 하는데 땅을 가진 사람은 칼 자루를 쥔 사람이고 건물을 가진 사람은 칼 날을 쥔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서 훨씬 더 유리한 적이 많아요. 아, 보면은 근데 보통 보게끔 되면은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같으잖아요. 대부분 같죠. 근데 어떻게 돼갖고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지느냐? 그 이제 우리가 이게 특수경매를 그 우리가 제가 추천을 하고 설명하고 권리분석을 하고 강의를 할 때는 왜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뒤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설명해 주는데 제일 처음에 원인이 뭐냐면 토지주가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주 몰래 지은 거죠? 아니, 토지주가, 토지주가? 자기 땅인데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지은 거죠. 자기 땅인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몰래 지었으니까 서류상으로 그거를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가지 않고 서류상으로 누가 주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경매로 집어넣을 때는 주인이 누군데 어떤 빚을 졌습니다. 하니까 그렇던다 팔아서 갚아라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심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서류상으로 주인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판사님께서 서류상으로 주인이라는 거 없잖으니까 땅만 팔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법을 아셔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는 낼 수가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더라도 건물을 갖고 있을 때는 등기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 세부 직원이 이렇게 보고 저 건물이 있네 재산세 내야지 하고 자기가 건물 다 재갖고 무슨 조치한다 해갖고 재산세를 매겨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까처럼 땅 주인이 건물을 무허가로 지었는데 재산세를 안 내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지만은 재산세를 낸 주인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재산세를 냈잖아요. 네. 재산을 냈는데 복무 깨끔 되면은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잖아요. 네. 너 주인이 아니잖아 그랬는데도 네. 이제 그래 왜 주인이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요. 하고 재산세를 보여주면은 네. 그럼 주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아. 등기부등본도 없고 건축물 관리장이 네. 없지만은 네. 그러한 물건이 이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처음서부터 네. 땅 주인이 있는데 네. 이제 뭐 사촌 동생이 와서 네. 아 이거 우리 그 저기 이사장님 저기 뭐야 그 제가 저기 뭐 땅이 없어서 근데 이사장님 저 땅 좀 빌려주시면 내가 집 좀 짓고 살게요. 네.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같은 주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네. 처음서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랐을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땅 주인이 경매를 저기 뭐야 빚을 지면 땅만 경매로 나오고 건물은 어떻게 한다? 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요. 네. 그리고 땅 주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 쭉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속을 받았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상속을 네. 받았다 가자 합니다. 네. 근데 너무 옛날 집이야. 네. 화장실도 나쁘고 네. 싱크대는 도저히 쓸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허물고 든다 새로 지었어요. 네. 근데 건축물 관리장은 멸시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 받지 않고 네. 그냥 지쳐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와서 땅도 건물도 이제 우리 그 뭐야 그 빚진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경매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집어넣었는데 감정원 와서 가만히 감정사 다 조사해봤더니 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축물 관리 대상에 있는 거는 슬래트 지붕으로 15평인데 네. 네. 가서 봤더니 2층 집으로 벽돌 집으로 돼 있어서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집과 네. 현존하는 건물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집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닌 거죠. 그 집이 아니고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네. 그럼 실질적으로 없는 집을 어떻게 경매로 집어넣느냐. 그쵸. 그거 어떻게 한다? 빼라.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경우가 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은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경우냐면은 네. 건축법에 보면은 네. 정식 건물로 질 수도 있지만은 네. 가설 건축물로도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아파트 분양하려고 그러면 분양하는데 저기 뭐야 모델하우스 있죠. 네. 그 모델하우스가 네. 가설 건축물이에요. 아. 그런 것은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네. 일반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아. 가설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그건 허문다는 조건이에요. 허문다는 조건 하에서 해주는 겁니다. 아, 임시로. 근데 가설 건축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 나는 반드시 허문다는 조건 하에 하겠다 그럴 때는 그 쓰고 난 다음에 3년 이내에 허물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네. 해줘요 그냥. 네. 허문다는 조건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시회를 한다든지 네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가설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왜 고속도로를 가려고 만들려고 그러면 그 왜 가설 사무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고속도로 다 만들고는 허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네. 멀쩡한 땅인데 나는 지금 단층으로 짓고 있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든다 한 5층을 짓려고 그러는데 네. 나는 지금 그냥 임시로 네. 그 한 3년 내에 쓸 건물인데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겠다 하게끔 되면 그거는 건축법에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에 맞게 지어서 3년 있다가 허물기로 했는데 네네. 안 허물겠다. 네. 난 그 가설 건축물인데 정식 건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 정식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그 등기부등본 올려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가설 건축물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니까 정식 건축물로 관리장이 없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럼 그 경매는 안 나오는 거죠. 오.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었거든요. 네네. 다 집을 다 지었는데 네.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네. 사용승인을 못 받으면 건축물로 안 만들어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용승인 못 받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또 경매는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근데 네. 사용승인 못 받은 것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정식으로 건축법에 다 맞게 지었는데 서류상으로만 미납이 된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러냐면은 이런 겁니다. 건축주하고 네. 시공자하고 처음에는 악수하고 잘 네. 되어줘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근데 막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돈 다 달라 못 준다 이러죠. 그쵸, 그쵸. 그럼 시공자가 도장 안 찍어줘요. 아. 준공할 때. 예. 그러면 그냥 준공 못 내는 거예요. 상속이 못 내는 거야. 그런 건물이 하나가 있고. 네. 이제 모든 건물을 집을 지을 때는 감리자가 있거든요. 네. 감리자가 있어갖고 가서 봤더니 두 면하고 달리 짓는단 말이야. 네. 그럼 감리자가 통보를 해요. 네. 이거 잘못됐으니까 어떡한다? 네. 고쳐라. 근데 안 고치고 그냥 짓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사용승인 안 해줘요. 그쵸. 그러니까 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왜 이걸 이 특수경매에서 건물은 매각제고 토지만 나왔을 땐 왜 건물은 제외가 됐는지 네. 원인을 알아야지 그럼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해결을 어떻게 한다는 바탕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건 원인마다 다 다른가요? 해결책이? 원인마다 다 다르죠. 아. 그러니까 제가 그 교재 책에 보면은 네. 원인마다 다뤘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주하고 이제 건축주죠. 네. 토지는 이제 칼 자루를 진 거고, 그렇죠. 이제 그 건물은 이제 칼 나를 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토지가 핵심이란 얘기인데. 왜냐면은 네. 토지를 산다는 것은 사용의 권한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네. 건물은 자기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그 건물을 유지하려면은 네네. 소송을 해서 이겨도 네. 법정 지상권이 있으니까 네.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면서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법을 다 통해서 최고에 이겼을 때 그래. 아. 지면 무조건 허물어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지면 무조건 허무는 거고 네. 내가 잘 풀려서 이겨도 사용료를 내야 되고 사용료 내야 되고 땅 주인은 네. 이기면 건물 허무는 거고 저도 돈은 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 땅 주인은 칼자루를 진 거고 건물 주인은 칼 나를 졌다고 보는 거죠. 아 저도 그 경매 리스트를 쭉 보다 보면은 건물만 나온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거를 낙찰받는 사람이 어쨌거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낙찰받는 사람 어떤 생각 낙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낙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네. 거라면 이런 겁니다. 거기가 네. 그 장사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네. 법정지상권에서 지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월세를 받으면 500만 원인데 네. 지료 주는 건 300만 원이야. 아. 그럼 200만 원 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지료는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네. 땅 주인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료에서 또 이견이 갈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견이 갈리는 것은 네. 소송을 하면은 네. 판사님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가격이 아까 만 네. 때는 감정사한테 감정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아.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이 지료는 얼마다 네. 하고 결론을 주면 그 지료를 가지고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감정평가사 그 감정한 그 지료로 그대로 가나요? 그대로 가요. 판사님 그대로. 아. 그러니까 돈 얼마 줘라 말하는 것은 네. 얼마를 줘야 된다는 판사님이 결정하지 않고 네. 당사자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네.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감정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이제 그 아까 이제 원인에 따라서 이제 해결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해결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해결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그거죠. 보면 이제 뭐 다른 거 말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네. 땅이 있는데 네. 건물은 다른 사람인데. 네. 건물을 새로 잘 지었어. 네. 땅을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 건물 아주, 그러니까 땅은 5천만 원인데 네. 건물은 7천만 원 들여서 지었어. 네. 근데 땅 주인이 건물 보고 철거하고 나가라. 네.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주인이 네.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을 사야죠. 땅을 사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투자를 팔고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럼 사기 전서부터 나는 가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아, 네. 이게 벌써 사야 될 사람이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만약에 경우에 네.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 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안 살 수도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땅값은 5천만 원인데 네. 건물값은 3천이야. 네. 근데 내가 땅값을
5천인데 7천 내놔. 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7천 주고 사기 싫거든. 나 안 사.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철거해라. 네. 지료 내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철거하고 지료 내놔서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면 판결을 내려준다 그랬죠. 네. 그럼 지료를 내놔라 그러면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따로 또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땅은 내가 갖고 있고 건물만 경매로 나온 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네. 땅 주인이 또 그 사자마자 너 건물 허물어 그러면 그 허물어야 될 그 건물을 왜 사겠습니까? 그쵸, 안 사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계속 떨어지죠. 떨어질 때 땅 네. 주인이 네. 건물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 이게 간단한 겁니다. 네. 부동산은 네. 땅과 건물 주인이 같으면 100%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부동산 투자를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생각한 건데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네. 네. 교수님 도저히 부동산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팔게끔 해주실 수 없습니까? 네. 안 팔리는 거야? 가격이 안 맞는 거야? 아, 핵심이네. 그게 핵심이네. 그게, 네? 그게 핵심이에요. 진짜. 안 팔리는 부동산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격이 안 맞는 네.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네. 우리 이제 보면은 우리 투자는 네. 정상적인 가격을 제 투자하는 방법은 정상적인 가격에서 떨어져서 사서 정상적으로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네. 정상적인 가격에 사갖고 네. 몇 년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파는 방법이 있어요. 네, 부동산 그렇죠. 투자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놓고 몇 년 기다려서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네. 떨어진 거를 사서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아. 팔고 나오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땅 주인이 땅만 경매로 나오면 60% 떨어져. 네네. 건물만 간격으로 나오면 또 50% 떨어져. 그러면 60%로 떨어지고 50% 떨어진 걸 사서 따로따로 네. 따로 사서 네. 하나로 만들면 95%에 그쵸, 파는 거야. 그쵸.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핵심.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이렇게 된 게 맞아요. 땅이 땅과 건물이 따로따로 해서 땅만 경매 나왔다 하면은 땅만 먼저 사고 사고 건물 주인한테 땅을 팔든지 네. 안 산다면 건물을 아까처럼 경매를 집어서 우리가 다시 사든지 그 경매를 집어넣는 게 지료 때문에 그런 거죠. 지료가 그치, 안 맞으면 네. 아, 그 지료가 이 사람이 이제 안 내서 경매에 넘기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면은 보통 땅이 그렇게 건물이 있는 땅이 있잖아요. 분리된 땅이 네.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싸요?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 아무것도 없는 땅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이제 올라가 있는 땅과 네. 아무것도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 가격 차이가 일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네. 이 부분은 이게 네. 웃기는 게 네. 맨 땅이면 이게 평당 100만 원 가거든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이 건물이 있으면 이게 진짜 저기 1000만 원이 안 가고 네. 700만 원밖에 안 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땅이 1000만 원. 응. 건물이 올라갔으면 이게 700만 원. 그렇지. 응, 응. 그럼 그 건물이 네.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면 700만 원. 아. 건물과 땅 주인이 같았을 때는 땅 가격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땅을 싸게 사고. 그렇죠. 이제 건물주랑 협상을 해서 건물도 싸게 사고. 싸고. 그럼 그래서 건물주가 네. 땅 따로 사고 건물 따로 샀으니까 네.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같아졌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제 공인중개사한테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네. 같아지니까 팔아주죠. 그럼 건물주가 예 팔았습니다. 아.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각각 따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땅과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시세보다 보통 그러니까 몇 배를 받는 거예요? 아니 보통 보면은 네. 몇 배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네, 네. 이 경매가 네. 도깨비만 막 이런 거 아니거든. 네, 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네. 보통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100%를 봤을 때 네. 저는 65%에 사갖고 오. 65% 정도에 사서 네. 85%에서 90%에 팔고 나온다. 아. 그런 정도로만 봐서 그 수익만 보자. 그렇게 하고 보통 보면 여기 시간이 어떤다? 네. 2년 정도 걸리는데 네. 우리가 부동산에 있을 때에 2년 이내에 팔았을 때와 2년 지났을 때는 양도세 때 좀 감하게 됩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한 2년 정도를 걸려서 네. 이런 천천히 해서 해결해서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네. 보면 맞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놓고 2년 기다렸다 파는 건데 그냥 네. 이제 좀 소송을 하면서 해결하면서 2년을 기다렸다가 제하면서 파는 것이 제 이 그런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이
교재의 책의 네, 네.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딱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아. 이제 보면 토지의 낙찰만 봐서 법정 제한권이 있다 하는데 법정 제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르는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정 제한권이 없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땅을 산 사람한테의 좀 이렇게 저속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밥이야 밥. 건물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건물이 있는데 법정 지상권이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허물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100%예요. 허물은 비용도 네. 본인이 내야 되고 허물 때까지 본인이 그 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금목 사장님이 네. 어떤 땅을 내가 철거하고 허물어라 그래도 안 허물고 버티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물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네. 가치가 없는 무허가 건물은 내가 그 경매에 집어넣어봐야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건부 사장님을 상대로 해서 지료 내라라 철거해라고 소송했는데 네.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건부 사장님 가지고 계신 아파트를 내가 경매로 집어넣어요. 아, 그래요? 어쩜 빚을 진 사람이니까. 아, 야, 아니, 법정 지상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무조건 이렇게 단면으로 보고서 무조건 한면한면 보고 네. 무조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네.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인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네. 얘기를 한 거지. 보면 극단적인 진짜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은 대부분 그냥 무조건 내 부담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낙찰 받으면 절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이 있을 때는 네. 저희들이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거 건물이 조금이라도 쓸만한 건물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네. 쓰잘 데 없는 쓰레기 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가지고 등다 쓰레기 치워줘야 돼. 그럴 때 이제 그런지 서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이 법정 지상권 없는 건물은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 아까 그 원인에 보면 네. 이런 거예요. 보면은 남의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은 네. 애초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어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보면은 네.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이제 설명하자면은 네. 채권법과 물권법이 있어요. 네, 네. 법에.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경우에 우리 이사장님이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네. 전세를 들어오잖아요. 네, 네. 전세를 들어왔을 때 전세 등기를 하면은 네. 물권법 채권을 물권법을 적용을 해요. 그런데 네. 전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네. 새로운 그 땅을 낙찰받은 사람은 물권법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고 네. 등기를 하지 않고 전세를 들은 사람은 채권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법과 물권법이 다 했을 때에 지는 거거든요. 네. 물권법, 그러니까 채권법이 물권법에 지는 거예요. 물권법이 먼저 한다는 거죠? 물권법은 주인이고 채권은 빌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네. 네. 확정일자를 받고 그에 전입을 한다는 것은 네. 원래 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뭐냐면 네. 전세 등기를 하면은 그 주인이 바뀌어도 그 먼저 번에 세드는 걸 대항을 쓸 수 있는데 네. 주인이 바뀌어 버리면 먼저 번에 계약한 것이 깨지고 임대법을 하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전세 들은 것을 물권법으로 대항하려면 전세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네. 대부분 주인들이 전세 등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집 주인한테 전세 등기를 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냥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 등기한 거와 똑같이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아, 근데 네. 남의 땅에다가 집을 빌려서 지었잖아요. 네, 네. 근데 남의 땅에다 집을 빌린 것을 전세 등기를 빌렸다는 걸 전세 등기를 해놨으면 건물 안 함부로도 돼요. 그러면 이제 땅 주인한테 다 그대로 된다? 나는 원래 이렇게 땅 주인한테 빌렸잖냐. 전세 등기가 네. 있잖아. 30년. 권리가 있는 거고. 어, 있다. 네. 이럴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 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채권법이 되고, 본인 물권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다. 이런 얘기. 아. 이제 물권법을 어떻게 보면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허물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보면 그런 얘기다 보면. 그럼 물권법을 왜 획득을 못했죠? 아니 그 물권법은 아까처럼 뭐 네. 내가 땅을 빌려서 네. 땅을 빌려서 집을 짓으면 네.
될 때, 네. 빌릴 때, 땅을 주인한테 빌렸을 때, 네. 어떻게 그 이번에 저기 내가 땅을 빌린다는 걸 등기를 해 주십시오. 해서 빌려서 됐다면은 물건법이 되는데 네네. 대부분 알았어 그냥 지어 네. 그리고 한 1년에 콩 세 발만 줘. 네네. 옛날에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법정성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뭐 특히 이건 서울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위반 건축물. 네,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다세대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많이 보셨어요, 다세대. 예, 예, 예. 예. 뭐 이런 위반 건축물들은 일단은 제가 아는 사례는 이제 뭐 그 베란다 달아매는 거 그 네. 정도를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사례도 있나요, 위반 건축물에? 건물을 네.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임의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아, 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뭐야 주택으로 쓰겠다 그러다가 근상을 바꾼다든지 상가로 바꾼다든지 네. 불법으로 해서 위반 건축물을 할 때도 있고 네. 불법으로 증축을 해서 더 넓혀졌을 때도 네. 위반 건축물이 되는데 네. 위반 건축물을 하게끔 되면은 네. 건축물 관리자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올라가요. 네. 다세대에 위반 건축물이 많다 그러셨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내용 잠깐 들으시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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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에 네. 건축법에서 발코니를 넓히게끔 만들어져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확장이죠. 발코니는 뭐 할 때 쓰는 거죠? 발코니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불났을 때 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다시 말하면 건축가들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네. 고층으로 집을 지었을 때에 불이 났을 때 대피할 곳이 없으니까 네. 불이 났을 때 대피하는데 그게 한 5분, 10분 정도에 네네.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고 불이 났다고 해서 타서 죽는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대피하고 있다가 나중에 구조하러 오면 구조를 하게끔 돼 있는 네네. 것이 원칙이에요. 네네. 원칙적으로 보게끔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아파트 발코니가 있죠. 네네. 발코니에 보게끔 되면은 네. 그 발코니가 옆에 집하고 옆에 벽이 막혀져 있죠. 네. 원칙적으로 보면 그 벽 밑에 네. 수질벽 같은 것을 위급시에는 발로 타면은 열려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발코니의 역할이에요. 아, 그 위급시에 가자.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발코니를 넓히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발코니는 건축법에 의해서 반드시 두 면만 설치할 수 있어요. 네. 두 면. 네. 그러면 아파트에 발코니를 설치할 때는 뭐 두 면에다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주방 옆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는 발코니를 넓히지 않고 거기는 비상으로 대피하는 장소를 두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코니를 높여도 네. 일정 부분은 비상으로 불이 났을 때 비상으로 대피하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 하에 발코니를 높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그런 곳에 비상 대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발코니를 넓힌 거예요. 무조건 다 넓힌 게 아니라. 그런데 네. 다세대는 조그맣다 보니까 네, 네. 발코니를 다 넓히는 거야. 네. 다 넓히다 보니까 네. 위법 건축물인데 이제 이게 우리 먼저 번에 서울시장이 누구였었죠? 박원순 서울시장 때 네, 네. 서민들이 네. 이런 것을 넓혀서 이렇게 사는 걸 가지고 그걸 위반으로 하면 안 된다 싶어갖고 네. 법에 뭐냐면 5년 동안에 그 이행 강제금을 내고 네. 위반에 대한 네. 5년이 지나고 나면 그거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는 걸 어떤다? 그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서울 시내에서 다세대업자들이 네. 비상 대피 공간을 안 만들고 네. 전부 다 터요. 네. 그리고 분양 가격이 얼마다 하죠. 네. 그 분양하러 가면은 네. 이것이 저기 뭐야 이행 강제금이 1년에 뭐 70만 원이 나오는데 네. 5년 동안이니까 70만 원 오니까 350만 원을 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가가 2억 얼마인데 네. 350만 원 깎아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게끔 돼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금이 싸니까 벌금을 그냥 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끔 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네. 다시 그런 것을 고친 걸로 내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내죠, 이제. 예. 그렇죠. 이제 네. 계속 네. 내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그 시에서 네. 불법을 조장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조장하고 말은 게 아니라 네.
위급 시에는 피할 수 있는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몇 년만 한다는 거 없잖아요. 양성화 기간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아니 이제 네. 양성화 기간 이런 것은 아니라 네. 이제 먼저 이명박 정부 때에 네. 국회의원들이 네.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을 만들어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양성화는 무조건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네. 현재의 건축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양성화가 되지 않는데 아. 지금도 네. 건축법에 맞는다고 그러면은 네. 양성화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법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이 한시적으로 만들지 네. 않았어도, 네. 그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네. 만들었는데, 그게 반드시 그 양성화가 모아야 되냐면,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지 양성화가 되는 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거 보면, 제가 지금 된 위반 건축물, 네.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 네. 건물을 허가를 받고 지었을 때는 용도 변경을 하든지 불법으로 놓치면 위반 건축물이야. 네네. 근데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지었죠. 네. 건축물 관리장도 없죠. 네. 그건 위반 건축물이라고 올릴 수 있는 서류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표시도 안 될 거예요. 어떻게? 네? 뭐 서류가 없으니까 표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건물을 네. 우리가 만약에 경우 내가 땅을 샀다 이런 얘기야. 네. 그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네. 알아서 나는 그냥 돈 없으니까 내 건물 사. 네. 얼마에 팔래 했더니 100만 원을 팔게. 알아서 네. 100만 원 주고 샀어. 네. 네. 어떻게 사? 그렇죠. 서류가 없는데. 서류가 없는데. 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이렇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에는 건축법이 있죠. 네. 건축법이 왜 있어요? 거기에 맞도록 건축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건축하라는 법을 왜 만들었냐고요. 뭐 막 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네. 자 보십시오. 건축법은 네. 건물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건물을 짓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 짓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건축법이에요. 네, 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네. 그리고 짓고 난 다음에도 불법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예.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나 건축법이 네. 건물을 짓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 겁니다. 예.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상이 없는 건물을 사는 게 좋아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게 사는, 있는 걸 사는 게 좋아요? 그런 관점에서 없는 게 사는 게 낫죠. 그 규제 관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으면 팔고 사지를 못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듣기들을 예. 안 해줘갖고 팔고 그쵸. 사지 못하게끔 네. 만들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살 수가 없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자, 법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네.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팔고 사야 안 팔고 사요? 팔고 사죠. 그러면. 네. 그, 이제, 그것이, 네. 그것이 이제, 네. 건축물 관리장이라는 것과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은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네. 그 규제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네. 주인이 바뀌었을 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명시해 주는 조건으로 규제를 하는 거야. 네네네. 네, 네. 무슨 이해가 되죠? 네, 보면? 네, 네, 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네, 네. 또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모든 부동산을 팔고 살 때는 네.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인지 유허가 건물인지 상관하지 않고 아~ 부동산 팔고 사면 신고하게끔 돼 있어. 아,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네. 우리 이 사장님이 갖고 계신 무허가 건물을 내가 100만 원에 샀어. 네. 계약서 썼죠. 네. 계약 썼잖아요. 네. 계약 어느의 지상에 있는 건물 그려가지고 몇 평 네. 이렇게 된 거를 그 이건복 사장님의 네. 건물을 이종실이가 샀다. 네, 네, 네. 계약하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네. 얼마 네. 이렇게 했죠. 네. 계약했죠. 네. 그거 들고 해당 어떻게 한다? 군청이나 구청에 가서 내가 이 무허가 이건복 건물의 사장님 거래 건물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취득목세 내라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건축물 관장이 있든지 없든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그 이건복 사장님이 갖고 있는 무허가 건물을 이종실이 취득목세 냈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이 등기부 등본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를 내면 그게 주인이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서 주인 행세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뭐 재산세 이런 거 안 나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 나오죠. 다시 말하면 자 다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왜 만들었다 그러죠? 규제하려고 만들어놨죠. 등기부등본도 팔고 살 수 있을 때 만들어놨다 그러죠. 그런데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살 때는 규제를 안 받으면서 그쵸. 팔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서 팔고 사는 겁니다. 아,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제를 안 받는 거죠. 아, 그 건축물에 대한? 그렇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네네네. 여기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마주대고 있는데 여기 건축물 관장이 있어. 근데 여기에 뭐가 생긴다면 시청이 생겼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다? 근린생활실로 바꿔 달랬더니 법에 먹어놔서 못해준다는데 근데 여기도 이게 무허가 건물이거든. 무허가 건물 규제 안 받잖아. 이거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가 그냥 어떤다? 근린생활실로 바꿔 장사한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규제할 방법이 없는 거야. 아... 다만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안 내줄 뿐이지. 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곳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갖고 영업만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해서 얻는 소득이 뭐 과태료나 이런 것보다 이제 훨씬 아니 이제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무허가 건물이니까 와서 건축 담당자의 무허가 건물 졌으니까 이거 철거하고 하라.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점 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기껏 사갖고 주인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 없을 때 누가 주인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못 했는데 세금 내고 다 만들었더니 주인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보더니 어? 네가 주인이었구나. 너 이거 철거하고 나가라. 철거할 때까지 어떤다? 저기 과태료 내라. 이럴 수 있겠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 내야죠. 그러면 월세는 10만 원 들어오고 과태료는 20만 원이면. 아, 그럼 안 내고 버티나요, 그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법이 이런 것을 해결하는 법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우리 이사장도 모르는 것 뿐이지. 모르는 것 뿐이지.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찾아주는 것이 이 책이에요. 아.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죠. 네. 있어요. 그럼 건축법에서 위반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는 5년 이내에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5년 이내에 징역된 공소시효가 5년이거든요. 무허가 건물로 진 것이 5년이 지나고 공소시효 끝났는데 너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다시 또 법에다가 이행강제금 내고 과태료 내라고 하면 너 공소시효 지났는데 웬일이냐.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무허가 건물 이런 걸 살 때는 항공사 지금 다 보고 이것이 공소시효가 지난 무허가 건물인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물인지를 체크를 하고 제가 가르쳐 준다. 이런. 아. 그럼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럼 이제 그 이행관들 안 내는 거예요? 그건 안 내는 거죠. 아. 아니, 저기 막 살인범도 잡았는데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그 구속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죠. 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우리 이건복 사장님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제가 설명해 주니까 알았지만 다시 말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병이 들어서 아픈 거를 불쌍히 여겨서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약을 큰 창고에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이건복 사장님이 그 창고직이야.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아픈데 그 약 주시죠. 그러면 줄 수 있어? 못 줘요? 저는 줄 수 있겠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야. 뭐라고 거 아니니까. 그, 아니. 네. 어떤 약이 거기에 맞는지 모르니까. 핵심은 그거야. 그럼 뭐든지 어떻게 지금 얘기한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어떻게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를 뿐이지 반드시 찾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찾는 거에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러면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죠. 변호사들은 건축법에 이런 거 잘 몰라요. 개발인 몰라요. 이제 저같이 한 10년 20여 년을 이런 것을 낙찰받고 소송을 네. 하다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쵸.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물건은 뭐 평생 이행관제로 내금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저건 생각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작가님 같은 분이 이제 저거는 일단 공소시에 지난날 확인해봐. 응. 저거 이제 안 내도 된다. 응. 그럼 이제 엄청 가격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때 싸게 산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응. 그런 내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얼뜻 보면 이런 그 책이 특수경매다 소송경매. 소송경매가 먼저 우리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 교수님, 누가 이 책 보더니 어떻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떻게 이런 책을 다 썼습니까? 하고 칭찬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그분이 이 책을 쓴 거를 가지고 칭찬한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안 팔려. 아, 그렇죠. 왜 안 팔린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경매를 하는데 소송을 왜 하냐?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숨어 있다는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아, 근데 저도 작가님과 대화를 하니까. 그 책 다시 보고 싶어요. 저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 법 나와가지고 아니, 법전을 왜 옮겨놨지 이 생각이 들고 뒤에 사례가 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물건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봤는데 작가님의 그 이제 대화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야 이게 그런 숨은 뜻이 이거 엄청난 그 진짜 보물 창고구나 이게 진짜 야,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이렇게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돈을 벌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싸게 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일기 있을 때 저한테다가 이 종실 치면 또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거기다 이제 연락해서 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봐서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하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알면 되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실력 물어보고 답변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하면 되고 저처럼 전문가가 될 필요 없다는 얘기. 저는 이거 갖고 먹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가가 됐죠. 저는 이제 그 인터뷰하면 느끼는 게 그것도 쉽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냥 작가님과 인연을 만들어서 아, 이 물건 어때? 물어보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제가 제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런 물건을 한 달에 두 번씩 골라가고 추천을 해줘요. 아, 진짜요? 그럼요. 어디서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우리 전체 수강생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 아, 단톡방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신가 보죠? 아니, 그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저 하고 있고, 제 강의에서 추천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저기, 뭐야, 그 물건 자체를, 이 물건을 샀을 때는 어떻게 되고, 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끔 내면 뭐, 국유지 불화 받는 것부터 남의 땅을 내가 이렇게 넘어왔을 때, 내가 남의 땅을 넘어갔을 때, 뭐, 이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체가 그런 그 경매 물건에 보면 추천하면서 그 삶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등록을 하신 분들은 경매 전에 제가 강의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 경매가 지나서 날짜가 지나가 나면은 이제 일반인들 돈 안 내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누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 아니 다 지나간 걸 말라고 올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았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다 지나간 걸 올렸어도 이런 거는 이렇게 해결한다는 그쵸. 것을 알라고 공부하라고 그쵸. 올린 거예요. 사례 공부죠. 사례 공부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하면 경매 공부를 하러 돈 내고 학원은 갈 수 있지만은 네. 실전 사례 갖고 나가 특수 경매 네. 이렇게 해결된다고 설명해 주는데 왜 그거를 다 끝난 걸 왜 올립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건, 네. 그건 아니다는 거죠. 보면. 공부할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라. 권리 무슨 이런 법도 있고 이런 법도 네. 있고 이런 법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한 거죠. 그럼 그렇게 두 가지 추천을 해주시면은 그 수강생들이 다 달려드나요? 아니면은 그래도 만화는 물건들도 있나요? 아니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네. 한번 이제 한 달에 두 번씩을 하는데 네. 보름치씩마다 네. 하는데 한 번 할 때 한 30개 정도를 가지고 아. 제가 추천하거든요. 아, 근데 우리 수강생이 네. 얼굴을 매주 보시는 분은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분 정도밖에 못 보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보시는 분들 네, 네. 보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등록하신 분들은 한 100여 분 돼요. 그러니까 한 70분들은 얼굴을 못 보는 네,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이제 얼굴을 못 보지만은 네, 네. 제가 유튜브를 한 걸 설명을 다 듣고 궁금한 것을 있으면 저한테 문자로 보내든지 메일로 보내요. 네, 네. 그럼 내가 설명을 해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낙찰을 받잖아요. 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내가 어디서부터 무슨 걸 처리해야 됩니까? 하면 제가 네. 다 설명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제가 이런 추천 물건을 해주고 1년 동안을 120만 원을 받아요. 1년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24번을 해주는 거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추천 물건을 해주면서 네. 낙찰을 받으면 컨설팅 비용을 받았었어요. 아, 네.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네. 낙찰을 받아야지 컨설팅 비용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쵸. 5천만 원만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낙찰 받으니까 한 6천만 원 써도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쵸, 맞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싸게 사게끔 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내가 컨설팅 비용을 받으려고 그쵸. 놓겠으라는 이건 내가 잘못되는 네. 게 아니냐 그쵸. 싶은 생각이 들어서 컨설팅 비용을 아주 없애버렸고 아. 그 대신에 네. 1년 동안에 120만 원 받고 네. 낙찰 입찰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아... 그 대신 낙찰 받고 나면은 그나 네. 내가 뒷마무리를 도와주는 것은 아... 컨설팅 비용 받지 않고 도와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나한테 강의를 듣고 네. 수익을 올려주셨던 분은 네. 3년째 4년째 계속 그렇죠. 그렇죠. 1년에 120만 원 내고 자기가 한 서너 개 낙찰을 받았는데 네. 몇 천만 원씩 네. 몇 번을 벌었는데도 돈 10원도 저기 그쵸. 안 해주다 보니 네. 그러니까 좀 미안하니까 나한테다가 네. 아 이번에 낙찰 받았는데 뭐 선물이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갖고 뭐 이러는 경우는 좀 있죠 보면. 아 근데 그런 건 없으세요? 저거 내가 받고 싶다라는 거. 그 물건들 중에서. 아니 이제 네. 우리 수강생들끼리 이제 보면 물건은 많은데 네. 돈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끼리 제가 보면은 공투를 만들었어요. 아, 소액으로. 근데 예. 공투가 이게 해보니까. 네, 어떠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나 낙찰 받아서. 네. 이거 이제 2억짜리인데. 네, 네. 1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걸 낙찰 받다. 네, 네. 돈 내라. 네. 근데 돈을 다 걷었는데 낙찰 못 받는 수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럼 돈을 또 내줘야 되죠. 네, 돌려줘야죠. 그쵸.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돈 보면 제가 봤더니 네. 이 돈이 된다는 걸 다 알아서 공토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억에 들어간다는 걸 알으니까 다른 사람 아. 시켜갖고 1억 2천에 들어가. 아. 그래서 우리 공토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네네네. 500만 원씩 내는 거야. 네. 그럼 500만 원씩 우리 통장에 있잖아. 네. 그럼 그게 한 1억에서 2억 돼요. 네. 그거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내가 든다? 그냥 낙찰 받아버려. 네. 네네. 낙찰 받아놓고 네. 낙찰 받아놓고 난 다음에 발표해. 아 이렇게 됐는데 네네. 이거 우리 저기 뭐야 그 공동 투자하는 우리 법인 이름으로 네. 낙찰 받았다. 네. 여기 잔금 낼 사람. 네. 그러면 자기가 다 권리 분석해보고 그쵸. 낙찰 받은 가격이나 팔 가격이나 수익이 나니까 확실하더라고. 네. 그럼 내가 거기 잔금 내는데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다르면 10명, 1000만 네. 원씩 네, 네. 딱 끊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잔금을 내고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 같이 뒷마무리해서 딱 팔고 나서 그 돈 딱 나눠 갖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공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많이 지금 선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꼭 내가
내가 저기 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진짜 되겠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공동 투자 하면은 보통 몇 프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보통 보면 한 이제 50% 정도 수익이 남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취득세를 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12% 내고, 뭐 양도세를 뭐 얼마를 내라 뭐 하고, 땅이나 이런 것은 양도세 없는데 주택인 경우 좀 내라고 했는데, 이번엔 지금 우리 공투를 해갖고, 아파트 하나를 낙찰을 받아갖고, 그 순수하게 지금, 순수하게 남는 것이 5천만 원이에요. 아. 5천만 원이 남았는데, 네. 취득세를 1,600만 원 냈거든. 네. 그게 이제 12% 내다 보니까. 네. 그러고 뭐 하다 보니까, 우리 손 나눠줄 것이 한 3천 몇백 원밖에 안 돼. 보면. 세금이 많아가지고. 예, 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50%가 남아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취득세 떼고 뭐 떼고 뭐 해서 뭐 떼고 나면은 네. 20%. 25% 그런 정도의 수익이면은 네. 좋은 편이고 네. 그렇지 않을 때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소득세 뭐 다 띄고 법인세 다 띄고 순수하게 가져가는 게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 아파트도 특수경매 물건이었어요? 특수경매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30% 수익이 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아니 이제 그것도 네, 있는데 네. 특수경매도 어려운 특수경매 있고 얕은 네. 그건 지분경매였었거든요. 아, 네. 지분경매였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빚이 네. 그러니까 아파트는 3억짜리인데 네, 네. 빚이 2,100만 원에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부부더라고 부부가. 아. 근데 부인이 잘못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것이 취하를 시킬 줄 알았더니 네네. 취하를 시킨 게 아니라 다른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갖고 네. 입찰에 들어왔는데 아 밀렸구나. 신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은 최저가격을 썼고 우리는 그 40만 원 더 썼거든. 아, 네. 그러니까 40만 원 우리가 이겼단 야, 말이야. 대박이다. 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얼른 그 공정우선 매수 신청을 해면 자기네들이 네. 뭐 가져갈 수가 그쵸, 있었을 그쵸. 텐데 그것도 법무사가 또 공정우선 매수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겼다고 보다 네. 보니까 이제 그걸 그러니까 감정했을 때 하고 네. 팔았을 때 하고는 지금 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랐기 한 1억이 오른 거야. 네, 이렇게 올라다 보니까 그냥 바로 팔아도 5천만 원이 그냥 남는 그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찰자로서의 이 위반건축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낙찰받았을 때 위반건축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위반건축물을. 네.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위반의 사항이 뭐냐는 거야. 네, 네. 그리고 그 위반 사항을 내가 고쳐야 되느냐 안 고쳐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네. 무허가 건물도 네. 건축물 관련이 없는 건물도 있고 네, 그렇죠.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그 왜 서류를 떼어보면 위반건축물에 등록돼 있는 네, 거 있죠. 네, 네,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소시효가 있다 그랬죠. 네네네. 근데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고치라고 명령이 내려간 거죠. 네네, 그렇죠. 명령이 내려간 것을 안 고치고 있어서 공시효가 지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공시효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 위반 건축물로 돼 있을 때는 네네. 무조건 고쳐야 돼.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 건축물 관리장에 보면은 뭐가 위반인지를 알고 네. 그 위반된 거를 어떤다? 그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위반 건축물은 공소시효를 보는 겁니다. 이게 위반 건축물 그 대장 있냐 없냐가 차이가 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응대하는 방법이 네. 어떤 식으로 응대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위반 건축물인데 등기 건축물 대장 표시가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련 표시가 안 된 위반 건축물인 경우에 공소시효가 지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네.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는 걸 입증을 해야 되거든.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무허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무허가를 지었는데 항공사진을 봤더니 네. 7년 전서부터 지어져 있어. 이건 네. 공소시효인 게 확실하죠. 네. 근데 무허가 허가를 냈는데 이 네. 앞에 발코니 달아냈단 말이에요. 네. 발코니 달아낸 걸 10년 전에 달아냈어도 네, 네. 10년 전서부터 달아낸 걸 입증할 수 없으면 공소시효가 없는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런 그 위안 건축물에 관한 것을 네. 나왔을 때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된 위반 건축물이고 내가 이 공소시효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안 되고 고쳐야 될 것이냐 이런 걸 상황을 다 보고 그러면 가격을 한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냐 두 번 떨어졌을 때 들어가냐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냐고 가격을 네. 결정할 때 그런 걸 보고 가격을 결정하죠. 아, 이게 공소시효라는 게 참 이게 무슨 뭐 중대 범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경매하고도 굉장히 그 경매에서 네. 위반하는 건축법의 위반도 아, 공소시효가 있는 거죠. 소송 경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송을 전제로 건물을 낙찰받는 게 소송 경매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소송 경매를 강의를 등록을 하면은 네. 내가 소송을 하는 방법을 다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렇죠. 소송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고. 소송은 네. 협상의 협상을 하기 위한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 네. 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만났고 이제 네. 우리 이것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네. 설명해 잠깐 이제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저는 한 20여 년 동안을 우리 수강생들에게 네. 그 특수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하고 네. 다른 소송은 못 해봤지만 네. 부동산 소송은 내가 보기에 한 150건에서 200건을 해봤어요. 네. 처음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 근데 그거를 변호사랑 같이 하니까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지 법무사 하시죠. 법무사랑? 법무사하고 같이. 네네네. 법무사하고 같이 해갖고 이제 네. 법무사도 아주 상당히 잘하고 네. 지금은 보면 법무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변호사하고 같이 하는 것이 있는데 네네. 제가 조금 일단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자 보십시오. 네. 소송을 할 때 네. 다른 민사 소송이나 네. 형사 소송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부동산 소송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부동산 소송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청구 취지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청구 원인이라는 것이 있고 입증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네. 판사님이 네. 저는 처음에 상당히 많이 학식을 알고 많은 생각을 해갖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부동산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네. 심플해요. 네. 자 예를 들어봅시다. 네. 자 봅시다. 네. 내가 땅을 샀는데 네. 사서 봤더니 네. 이 건물이 내 땅에 어떻게 한다? 침범해 있어요. 침범해 있어.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네. 내가 부동산 소송에 청구 취지가 있다 그랬죠. 네. 청구 취지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철거해라. 네, 철거해달라. 철거해라. 네. 하고 청구 취지를 내면은 네. 판사님은 청구 취지대로 네. 이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법이 네. 맞느냐 틀리냐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 근데 네, 두 번째는 네, 네. 이 사람 보면 네.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네. 하고 내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느냐도 봐야 되고 그쵸. 철거할 때까지 지료도 줘야 되느냐를 가지고 네.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다시 말하면 판사님 혼자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네. 청구 취지에 빠져버리면 판사님 빠진 것 같고는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것만 답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네. 요구한 것만 네. 갖고 답변한다는 네.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청구 취지가 있고 청구 원인이 있다 그랬죠. 네. 청구 원인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떤다 이번에 어떤다 샀습니다야. 네. 경매로 해서 샀습니다. 네, 네. 그 샀는데 저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 사람이 건물을 내 땅에 침범해 있더구만요. 네, 네, 네. 이게 뭐야? 청구 원인이야. 아. 그 다음에 이건 내용인데 네, 네. 실질적으로 보면 내가 샀다는 거를 등기부등본에서 입증 자료. 그 건물에 대한 입증 자료. 그러니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자료. 이 세 개가 정확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청구 취지. 청구 취지대로만 어떻게 한다? 연구해서 판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서류상으로만 다
입증이 되는 것은 네. 제가 법무사한테 부탁을 해서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자를 만들어라 그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까 내 땅에 침범했다 그랬죠. 네, 네.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네. 내가 건물과 이쪽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 건물이 남의 땅을 침범했을 수도 있죠. 네네. 그러면 자 청구 취지에 네. 내가 이걸 낙찰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제 이 내가 낙찰을 받은 건물이 남의 땅으로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침범하니까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데 네. 20년 이상 무사 평온하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어떻게 한다? 이 땅을 나에게 꿈에다 취득세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네네.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내 땅을 침범 당한 사람이 갑이고, 네네. 침범한 사람이 을인데, 네네. 을이 소송을 했을 때는 취득세로 달라고 주장을 하고, 네네. 갑의 입장에서 소송을 했을 때는 철거하고 지려내라고 소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사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거꾸로 취득시효로 주장했으면 그 사람으로 땅을 잘라줄 수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소송을 안 했고 네. 넘겨받은 사람 소송에서 그것만 갖고 연구해서 판결됐다는 게. 아, 근데 그렇게 그 20년 동안 이제 평온 공연하게. 그러니까 네.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를 네. 입증해야 될 때는 네. 변호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입증합니다 할 때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님한테 보충해서 설명해야 될 때는 변호사를 사는 거고,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보충해서 서류를 없이 서류로만 가능한 거는 네. 법무사만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이제 건물이 땅을 침범했을 때, 이제 뭐 건물 주인이 이걸 먼저 뭐 20년 동안 우리가 많이 평온공연했으니까 이 땅을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이제 땅 주인이 침범했으니까 지료를 달라고 철거를 하고 철거하고 지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 사건을 했을 때 이걸 종합적으로 양쪽에서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요구한 쪽에 질문에만 답변을 해준다는 거죠. 당연히 그 판사님 그래서 요구한 쪽에 법이 맞냐 틀리냐 뭐 그거 판결해 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기 때문에 네. 많은 부동산에 관한 많은 법률을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조상땅 찾기도 알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조상땅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든지 그 다 해서 넘겨서 갖고 왔겠죠. 네. 그러면 취득시효가 이게요, 조상땅 찾기가 이게요. 조상땅 찾기 얘기지 않나요? 취득시효 얘기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고 입증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땅을 먼저 찾아달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20년 지난 것 같은데 해서 하면 그 사람한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이게 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네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이 누구 편이라고요? 아는 사람 편. 그 얘기. 그러니까 그런 법이 보면은 상충되는 법이 많아요. 똑같은 일인데 네. 먼저 번에서 한번 얘기했죠. 상충되는 네. 법 네. 이해했죠. 네. 같은 상황을 가지고 그쵸. 이런 법이 쓰고 이런 법이 쓰는데 네. 누가 어떤 법을 이용해서 먼저 판사님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느냐가 네.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이제 경매를 하면 이제 기준 권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 갑자기 너무 난이도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네. 기준 권리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부동산에 보면 뭐 네. 압류, 설정, 뭐 가처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쵸, 네. 경매로 집어넣었을 때는 네. 그런 뒤에 것이 말소가 되지 않으면은 네.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매매일 때는 모든 예. 걸 다 처리를 하는 걸로 일반 그쵸, 매매야. 예. 근데 그런 뒤처리를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경매로 아무것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나가는 것은 네. 법에 의해서 기준 거리를 정해놓고 네. 기준 권리 이후에는 거는 무조건 다 어떻게 소멸이야. 그리고 기준 권리 이전의 거는 네. 낙찰 받은 사람이 인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 권리가 네.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에서 네. 가장 앞선 네.
압류, 감류 설정이 기준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 설정이나 압류는 가장 네. 앞선 것이 네. 압류의 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네. 경매로 살 때는 웬만만 하면 되었나? 소멸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인수가 되는 것이 가끔가다 있을 수 있는 것이 네. 뭐냐면 선순위 임대차 네. 그거는 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그쵸. 전세가 들어와서 네네.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권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네. 전세보증금을 인수한다든가 기준권리는 압류나 가압류나 설정이라고 했죠. 네네. 그런데 기준권리보다 앞서서 네. 먼저 가등기를 해놨을 수 있잖아요. 네. 그 가등기가 새로 사는 사람한테도 어떤 인수 그렇기 때문에 기준권리를 먼저 경매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네. 기준권리부터서 찾는 것을 벌써 배우고 네. 그 다음에 그 인수를 배우 인수할 것을 배운 건데 우리가 경매를 하면 권리 분석을 한다 그러죠. 네, 그렇죠. 권리 분석하는 게 뭐 하는 걸 보고 권리 분석한다 그래요? 뭐 내가 이 돈을 가져가 떠나야 되는지 아니야 되는지 떠안을 권리야 이제 내가 떠안지 않아도 되는 권리 이걸 구분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하시면 네, 됩니다. 네. 내가 부동산을 사면은 네. 원래 그 돈을 부동산 주인한테 줘야 되죠. 그렇죠. 근데 경매로 사면 주인한테 주지 않고 어디다 내죠? 법원에 내죠. 법원에다 내죠. 네. 그러면 내가 법원에다 내고 부동산을 샀는데 네. 법원에다 낸 돈 말고 또 물어줄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이 권리분석이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대, 어떤 거는 네. 법원에 내는 곳에서 돈 더 내는 것이 없이 끝나는 부동산이 있고. 네네네. 법원에다 다 내고 났더니 또 내야 될 네. 돈이 있는 것이 있는지. 그렇죠. 그것이 권리분석이고 네. 그 권리분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네. 기준권리라는 겁니다. 그 이 기준권리 밑으로는 볼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기준권리 밑으로는 다 소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그 이게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예외가 있나요? 이제 예외는 네. 이제 보면은 네. 이제 보면은 어떤 공장이 경매로 나왔는데 네. 네.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설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공장이 망해가지고 네, 네. 퇴직금을 줘야 된다. 네, 네. 퇴직금을 받을 사람이 그 경매 지분한테 배당요구를 했다. 네, 네. 그러면 기준권리보다 그 순위도 그 먼저 줍니다. 아, 그런 것들만. 그런 것과 임금, 3개월치 임금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락도 우선해서 주는 것이 있고 네, 또 이렇게 보면 소액임차인으로서 네. 가난한 사람들은 후순이지만은 먼저 주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공부하는 것이 네. 권리 분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면 되는 겁니다. 그 선순위 가압류 가처분도 이제 기준권리 다음에 보통 많이 그러니까 설명하잖아요. 다시 보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선순위 가압류라고 그러는 거는 네. 경매를 모르는 사람은 선순위 가압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네. 가장 빠른 가압류가 기준권리가 됐으니까 그 기준권리보다 더 앞선 가압류가 있다면 그게 기준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권리분석을 아는 사람은 네. 선순위 가압류라는 얘기는 없고 네. 선순위 가처분이나 가등기가 있다는 거죠. 아, 그건 인수가 되는 거죠. 네. 기준권리가 안 되는 거니까 가압류는 네. 기준권리가 되는 겁니다. 가압류는 이제 날짜 가장 앞선 게 기준권리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네. 압류가 있고 여기 있는 압류가 두 개 있다는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가장 앞서 있는 압류가 네. 그 저기 막 가압류가 됐도록 가장 앞선 가압류가 기준권리가 되는데 네. 후순위 기준권리가 돼서 앞선 가압류를 인수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게 기준권리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순위 가압류는 없지만 그 대신 네. 선순위 가등기든지 네. 선순위 가처분이 있는 거죠. 네. 아. 그것들은 제가 이제 뭐 떠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다시 말 가처분은 선순위 가처분 이런 거죠. 네. 부부가 이혼했어. 네. 이혼을 하는데 어떤다? 설정이 뭐 돼서 이제 부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없다. 네. 그럼 얼른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어떤가 가처분 팔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놓고 어떤다? 나 돈 달라. 네. 이렇게 하면 그 가처분 낸 건지 후순위가 압류가 됐던 그건 뭐 선순위 어떤다? 그 부인이 네. 가처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인수가 돼야 된다. 아, 제척기간이란 거는 뭔가요? 아, 제척기간인 건 네.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보면.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가등기를 해놨, 이제 가압류를 해놨죠. 네, 네, 네. 또는 가등기를 해놨죠. 네. 그런데 네. 가등기나 가압류 해놓고, 네. 자, 가압류는 왜 해요? 가압류는? 가압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거 알려. 감유하는 이유. 이거 처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건 목사자님한테다가 돈 받을 게 있어. 그런데 네. 내가 돈을 달라고 청구해서 판결문 받으려고 했었더니 그 안에 팔아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그 감유를 해놓은 거죠. 네. 그 감유한다는 얘기는 내가 소송을 해서 돈 받을 게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예. 감유만 하고 소송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일부러. 그렇죠. 제 권리를 방해한 거죠. 저기 우리 근데 우리 이중 사장하고 나하고 사이가 나빠. 네. 근데 이건국 사장님이 대출 받으려고 그래. 그래? 네. 내가 이건국 사장님 아파트 감유 쳐버린 거야. 네, 네. 대출 안 해주는 거야. 네. 그리고 난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네. 그럼 억울하잖아.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너가 감유했으니까 네. 감유를 했으면 어디다 소송을 해라.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지 않으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 제척 기간이라는 건 그렇게 안 해도 네. 3년이 지나면은 그 가설을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 해서 여기는 가든 감유를 해놨는데 네. 3년이 지났는데도 써먹지 않았으니까 이 감유 지어주십시오. 아. 가든 길 해놨단 말이야. 아. 가든 길 10년이야. 네네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등기를 네. 써먹질 않았어. 네. 10년 지났으니까 이 가등기 어떻게 된다?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제척기간인 게 자기한테 다 권리가 있는데 네. 일정 기간 써먹지 않고 그대로 둬서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둬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방해를 했을 때도 어떻게 된다? 지우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제척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수받을 아까 보면 손순이 그 뭐 가처분이든지 가든 게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제척 기간이 지났다. 네. 그럴 때는 내가 낙찰을 받아갖고 소송에서 그걸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입찰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럼 제척 기간은 이거는 내가 지워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소송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송을 했을 때에 상대편이 아니다. 나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돈 받을 게 있다. 그 때문에 이걸 해야 되겠다고 응대할 수도 있고 응대 안 하면 그냥 바로 어떤다? 지워진다 이런 얘기.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는 거는 뭘까요, 이거는? 공유자 매수권, 아까 그 이제 뭐 지분 경매 나왔을 때 그걸 이제 아내 거 나왔으니까 남편이 그걸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거야? 그렇죠, 공유자가. 네네. 매수를 하는데 네. 가격을 얼마가 결정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로 지분 넣어서 네. 어떤 사람이 낙찰 받았으면은 낙찰 받은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때 공유자가 나와서 네. 공유자 우선 매수 하겠다라면 네. 그 낙찰 받은 가격에 네. 똑같은 가격에 공유자가 먼저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그게 뭐예요? 공유자 우선 매수라는 겁니다. 그럼 현장에 있어야 되나요? 아, 그것은 네. 두 가지로 돼 있는데 네네. 서류로 신청할 수도 있고 네네. 현장에서 손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이 그걸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데 네네. 서류를 내면은 네. 공표가 됐죠. 네. 공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7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네네. 때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다 이런 얘기. 근데 서류로 신청했는데 가봤더니 아무도 만약에 낙찰 안 받으면은 네. 가격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반드시 한 번만 써먹지 두 번은 못 써먹게 돼 있다는 네. 얘기인데 서류를 집어넣었을 때 네.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면은 네. 경매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네. 제가 거기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 사람인데 네. 이번에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서류를 신청했는데 아무도 낙찰자가 없으니까 최저가를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7천만 원을 그냥 무조건 사가지고 가야 돼. 오. 서류를 냈을 때는 네네네네. 근데 만약에 서류를 내지 않고 네. 법을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 누가 7,500만 원 낙찰 받았다 그러면 공유자 매수 신청합니다 하면 되고 네네네. 아무 낙찰 안 받았어. 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고 집에 왔다가 네. 7천만 원 떨어져 갖고 이제 4,900만 원 떨어져서 그때 또 가서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서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즉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둘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서류를 집어넣게끔 되면 만전에 그쵸. 공개됐으니까 네. 아이 그거 가봐야 또 공유자가 우선 들어올 거야 하고 네.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네. 한번 그렇게 신청했을 때 그거밖에 못 써먹는다는 얘기고 아무 서류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는 네. 또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시세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감정가가 11억이었고 네.
한번 입찰이 돼가지고 뭐 8억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8억이 되면은 이때 시세가 10억 2억이 남으니까 내가 일단 공유점 우선 매수권을 걸어놓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 이건 공유점 매수권이 내가 가도 입찰해도 소용 없겠네. 그렇지, 그렇지. 안 가면 아무도 없으면은 내가 8억 이걸 사는 거네요. 그렇지. 8억 주고 반드시 사야 돼. 근데 만약에 네. 사지 않으면은 네. 그 사람은 이제 공유점 우선 매수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없다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공유점 우선 매수권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좀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입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공유점 우선 매수가 한 30%는 들어와요. 30% 들어와요? 네, 30% 들어온다는 게 그 서류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지켜보다가 들어오는구나. 네, 지켜들어오는 거죠. 한 30, 40%는 들어오고, 2분의 1 지분이면은 60, 70%는 들어오고, 한 6, 7명 지분이면은 한 1, 20% 들어오고. 그럼 대부분 그 서류로 하진 않나 보죠? 서류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있어요. 뭐.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법이 있죠.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 만들죠. 국회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죠. 그쵸. 그건 누가 만들죠? 그건 행정부에서 만들죠. 행정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만드는 걸 가지고 이제 각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지침을 내려줄 때에 그 다시 말하면 조례를 또 만들어요. 가장 집안. 그러니까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법과 시행령과 조례가 있으면은 다 되는 걸로 일반인들은 판단하는데 그쵸. 법과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또 뭐가 있나 하면 담당자의 주관이 있어요. 아,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네.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있어서 제가 그 앞에 있는 땅을 샀거든요. 땅을 샀는데 그 도로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삼각형 쪼가리 땅을 도로에 접한 땅을 샀어요. 그래서 합치를 했어. 그러니까 내 땅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깔때기처럼 생겼는데 밑에 부분은 6m를 접했는데 깔때기로 붙어본 부분은 공인 2m밖에 안 돼. 땅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담당자는 뭐 도로에 6m 붙었으니까 건축허가를 해줄게요. 이런 담당자가 있고 아 여기 도로상 6m 비탄데 여기 들어온 곳이 2m밖에 없는 꼴목이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더 넓혀서 4m로 만들어야지 해가 내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담당자의 주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이든지 뭐든지 간에 땅의 가격이 결정되는 게 왜 가격이 뭘로 가격이 결정이 되죠? 아 땅의 권리가 무슨 권리? 잠깐만요. 사용의 권리. 사용의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게 인허가야. 네. 그러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땅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지금같이 그렇죠. 지금같이 보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맞는데 담당자의 주관 아니 나는 이거 못 해줘. 난 해줘. 했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네가 못 해준다 그러면 이건 뭐야? 법으로 가보자. 행정소송으로 가보자.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제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2m 때문에 안 해준다는 담당자가 있으면은 작가님이 다 이제 사례들 찾아가지고 그렇죠. 아, 여기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서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하면은 공무원도 이제 아까 얘기했죠. 판사님을 우리가 요구하는 걸 가지고 된다. 그게 맞는 틀리는만 가지고 결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판사님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판사님을 설득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자는 건 아닌데 하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판사님을 설득을 잘 시키고 법의 논리에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주셔서 판사님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네 얘기가 법의 논리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할 수 없이 담당자가 법과 시행령과 조례는 맞는데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안 해준다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그럴 때 푸는 방법은 행정소송이다 이런.
이런 거네요. 이제 그 판사님한테 갈 때 2m에 2m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전국에 어떤 관청에 허가를 하셨다 이 판례를 붙이면은 아 법원에서 사전에 이런 판단이 있었구나 하고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판결을 그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지인데 네네. 우리가 농지 취득을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은 영농계획서를 써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영농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보게끔 되면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죠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농지증을 안 해준다 이런 거예요. 이거가 농사를 짓는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네네. 했을 때 우리가 소송을 했을 때에 네네. 판사님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농지증을 안 해줘가지고 그거를 농사를 질 수 없게끔 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네네. 그러면 빚을 진 사람이 네네. 자기 빚을 갚지 않으려고 경매가 들어올 것 같으면 얼른 무허가 건물 하나만 지어놓으면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무허가 건물 지어놓은 걸 가지고 채권 회수를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원래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낙찰자가 그걸 낙찰받아서 건물을 허물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땅 주인이 그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서는 어떤다? 그 건물을 허물게끔 하지도 않으면서 농지증을 안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으로 든다? 조장하는 것이 되니까 이거는 판사님께서 낙찰자가 낙찰을 받는데 원상복구, 다시 말해 건물을 허물고 원상복구 시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판결문을 내는 것이 네.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농지할 때 이걸 해주지 않냐. 네, 네. 해줘라. 네. 이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소송 가면은 해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판례가 있고 뭐 했다 하다 보니까 네.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줘라. 그러면 농지를 받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건물을 허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효 취득이 이제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이제 있으면은 그걸 주는 거잖아요. 가질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웃 간에 뭐 담장을 쌓는데 네. 담장이 조금 삐뚤어 쌓아가지고 좀 넘어왔어요. 네. 그럼 둘 다 집주인이 뭐 삐뚤어 쌓는지 모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렇게 뭐 20년이 지났어요. 네. 그럼 딱 나중에 보니까 넘어왔네? 그럼 내가 내 땅을 만들겠다 하면 무조건 다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주인의 의사로 네. 무사 평온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네. 그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제 네. 그 오셔가지고 이제 네. 다른 것 때문에 소송하는 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땅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땅 가운데에 네. 국유지가 있었어요. 네. 근데 한 4, 50년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국유지를 마당으로 쓰고 있었는데 네. 그 누구 동네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갖고 네. 그 국유지를 저 사람이 마당으로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 마당 가운데 있는 땅을 그걸 네가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지료를 내놔라 해갖고 네. 2년 전인가 지료를 6만 얼마를 냈더구만. 그 우리 변호사가 글을 이렇게 보더니 6만 얼마 안 냈으면 그건 취득시켜 놓을 수가 있는데 네. 6만 얼마를 냈다는 얘기는 내게 아니라고 인정한 거죠. 내게 아니라고 네. 인정한 네.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취득시가 안 된다는 얘기. 네. 그러니까 반드시 무사평온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 무사평온하게끔 하는 것을 네. 된다 안 된다고 OX 논리가 아니라 네. 판사님을 설득시킨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무사평온이잖아요. 뭐 국가에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다 달라고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무사평온하게 내 땅 안에서 쓰고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울타리 쳐져 있고 누가 봐도 내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수강생 네. 하나가 봤더니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집이 지어져 있는데 네. 그 집이 그 이렇게 도로 옆에까지 네. 집이 다 지어져 있는데 네. 그 도로 이만큼이 네. 국유지 땅이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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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땅이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저기 막 그 부산시를 상대로 취득시효로 주장해갖고 지금 네. 아마 거진 다 이겨갖고 아마 다음 주쯤 판결 날 거예요. 그럼 그거 저기 뭐야 그 부산시 땅을 우리가 다 갖게 될 수 있게끔 되는데 네. 그것이 된다 안 된다가 네. OX 논리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네. 물어봐요. 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된다 안 된다고 네. 단적으로 얘기하면 돼. 왜? 담당자의 주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판사님도 설득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네. 이 사람이 주장하면 이 사람만 맞는 거고 이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OX 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났다고 다 내 땅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년을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네. 20년이 지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네네. 낙찰을 받는데 이 사람이 어떤다? 내가 40년 동안 그 저기 뭐야 그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취득시효를 낙찰을 받 내 거다 하고 나한테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취득시효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용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아니고 네. 사용하게 되면은 네.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서 등기가 넘어오면 그 사람께 되는 거야. 근데 네. 그쵸. 40년 동안 50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등기 신청을 안 했거든. 네. 그럼 그 사람 거 아닌 거야. 아. 등기 신청 했어요. 취득시효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지 주인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 신청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 땅에 누군가 침범을 해 왔어요. 그 이걸 내가 만약에 침범했네.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지료를 청구하는 뭐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취득시효가 안 되는 거. 그렇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뭐.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났다 무조건 내 거 되는 건 아니다.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네. 판사님이 네 거다 네. 등기해라 네. 했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돈 되는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좋은 부동산 돈 되는 부동산 아니에요? 돈 되는 부동산과 좋은 네. 부동산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른가요? 이게? 이거 제가 말씀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좀 예가 네. 좀 그 제가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네. 예를 드는 거 자체를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강의를 하고 나가다가 저기 네. 문에 네. 끼어서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이 어떤다? 절단돼서 떨어졌다고 네. 가정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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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사장님께서 네. 내 손가락을 얼른 주워가지고 네. 다른 사람한테 팔면은 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네. 그거를 나한테 들고 가서 너 살래 그러면 내가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죠. 사야 되는데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네, 네, 네. 10만 원을 정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을 정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수도 그쵸. 있죠. 그쵸.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네,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이 손가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도 다 필요한 거는 좋은 부동산. 아. 한 개 꼭 네. 필요한 사람은 한테 그 사람한테 파는 것은 돈이 되는 부동산이야. 야,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네, 네. 다시 말하면 네. 우리는 네. 내가 아무리 좋은 부동산이라도 네. 한 사람한테 팔 수 있지 열 사람한테 팔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팔려고 사는데 네. 내 거를 살 거를 쓰레기라도 네. 한 사람만이라도 사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사면 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좋은 부동산이냐 나쁜 부동산이냐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이 부동산을 내가 샀을 때에 네네.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고 네네. 어차피 이거를 사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는 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방금 비유하신 게 특수경매의 본질을 찌른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 오늘 강의 내용 한 방에 정리됐습니다, 이걸로. 이 때문에 네. 좋은 부동산과 돈이 되는 부동산은 다른데 우리 수강생 중에서도 네네. 교수님 어디 어떤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공트로 들고 막 해줘 그래. 네. 그럼 내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준비해라. 네. 입찰 들어가라. 열 번 들어가면 열 번 다 떨어져. 그렇겠죠. 그렇죠. 왜? 좋은 부동산인가? 네. 그 사람만 알아도 다른 사람도 다 알아. 다 좋거든,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네. 마진을 즐겨먹겠다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그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부동산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아까처럼 네. 제가 고른 특수경매든지 뭐 이렇게 건물만 나왔다든지 땅만 나왔다든지 집으로 나왔다든지 집다만 건물을 나왔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철 사슴 동안 또 어떻게 팔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사서 어떤다? 그걸 딱 사야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볼게요. 여덟 네. 명이 네. 상속을 했더구만. 네, 네. 상속을 했는데 네. 그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네. 이제 딸이 다섯이고 네. 아들이 셋이야. 네, 네. 이제 큰 아들이 거기서 상속을 받아서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네, 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엄마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등기부등본 봤더니 네.
거기에 살고 있던 큰아들이 네. 남해에서 살고 있다가 진주로 이사 갔더라고요. 큰아들이. 네. 그리고 그 집에는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다른 딸내미가 빚을 져서 딸내미 지분이 경매가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법이 있다랬죠. 네. 지분으로 산 사람이 판사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에 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분할해달라. 네. 내가 8분의 1 지분권자 분할해달라. 네. 그럼 그 민법에 보면은 현물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네.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는 네. 매각해서 현금 분할할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거기에 건물과 땅이 있죠. 네. 그러면 내가 8분의 1 분할을 해달라 했으면 안방가지라 그래? 건너방가지라 그래? 그게 할 수 있지 판단이 네.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라고 소송을 집어넣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던 큰아들 집에 소장이 갔죠. 네. 거기에 며느리가 봤죠. 네. 이게 뭔가 하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네. 아니 거기 누구누구가 8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이 온 거네요. 네.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누구네 집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갈 데가 없죠. 누가 모셔야지. 그러니까 보면 그걸 보면 갈 집은 뻔한 거예요. 그 큰 집 큰 시어머니한테 가는. 그렇죠. 예. 며느리는 집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바로 며느리가 어떤다? 연락이 와요. 당신 집은 얼마 사겠냐.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코치를 했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 그 집을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3천만 원 주고 사갖고. 5천만 원 좀 팔을게요. 네. 아, 5천만 줄게요. 네, 그쵸. 이런 것이 된다? 돈이 되는 경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팔, 살 사람이 있는가를 먼저 보는데, 네. 제가 큰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아무리 살 사람이 있어도, 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른 수건은 아무리 쥐어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사서, 상대편이 이 사람이 사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의 경제력이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건 경제를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현장 답사나 모든 걸 다 보고 네.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걸 제가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돈 되는 경매와 네. 좋은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의 네. 차이점입니다. 아, 이제 끝으로 이제 특수경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기본 원칙은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추천 물건을 핸드 것을 지나간 걸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종실 치고 들어와서 한 번씩 옛날 거 지나간 걸 네. 아,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보고 네. 네. 어느 정도 알게끔 됐을 때는 네. 좀 이렇게 경매라는 것이 도깨비 방망이는 네. 아니고 네. 네. 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네. 너무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느긋하게 네. 다시 말하면 이 경매에 부동산 투자는 절대로 네. 돈을 빌려서 하는 건 안 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한 4, 5천만 원 갖고 있는데 네, 네. 은행에다 1년 넣어놔 봐야 네. 2, 3%밖에 안 나오는 거 네.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어쩐다 네. 하면은 한 15% 되니까 네. 느긋하게 그런 식으로 가자 해야지 돈 빌려서 뭐 돈 된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뭐 경매를 투자해보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 여태까지 경험에 의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빌린다는 거는 그럼 경락자금 대출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락자금 대출은 내가 보면은 네. 일부. 일부인데 이제 보면은 보면 가끔가다 왜 내가 이런 얘기 네. 나오면 우리 공투할 때 보면 네. 네. 욕심이 나가지고 그쵸. 누가 친구한테다가 네. 돈 빌려갖고 막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은행에서 네. 빌려서 하는 것은 그건 괜찮지만은 네. 어 뭐 내가 지금 이게 좋은 물건인데 네. 이거 뭐 막 설명하면 얼핏 보니까 괜찮을 것 같더니 네. 야야 얼마 빌려줘 네. 막 이래 가지고 된다 네. 그런 거 투자하는 거 그건 아니다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그걸 이제 하고 네. 어차피 보면은 제가 보면 뭐 우리 뭐 할 때 뭐 밴드 만들고 뭐 할 때 내가 네. 이런 얘기 했어요 네. 제가 강의하는 것은 네. 본인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게 결심할 수 있는 기본을 강의하는 것이지 이거를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손가락을 보고 투자를 하지 말고 네, 네, 네. 기본이 네. 본인이
아, 이거는 투자해도 되겠구나는 본인이 판단이 됐을 때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보고 투자하라는 것이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겁니다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좀 감사하고요. 아, 오늘 이제 강의로 약간 특수 경매가 아 이런 거구나는 확실히 느낌 왔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네. 책을 쓴 것이 네. 토지 개발 1, 토지 개발 네. 2 이런 것이 쓴 네.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그 토지 개발 1에는 네. 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방법, 네. 농지재는 산지재는 개발행위 허가, 네.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거. 네. 토지 개발이 네. 개발이 뭐예요? 개발 인허가를 받는 거죠. 인허가 받는 거죠. 네. 그럼 인허가를 받는데 네. 인허가를 받는데 네.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하는 걸 배워야 돼. 건축의 법을 해서 이 건축 인허가를 받는 걸 배워야 돼. 건축 인허가 받는 걸 배워야죠. 그게 더 중요한데도 보통 토지 개발하는 것만 가지고 그냥 신경들을 쓴다 이런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개발 그것이 이제 보면 토지 개발 1, 2 이렇게 있는데 다음번에 이제 네. 어느 시간이 되면은 네. 그 토지 개발 1, 2를 가지고 네. 또 한번 우리 이사장님 모시고 또 한번 얘기했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